자, 입시왕 5월의 월간 상담소 첫 번째 사연입니다. 사연이 다들 길고 그래서 홍프로님이 자기 읽기 싫대요. 목 아프다고. 목 아프다고. 예, 그래서 저희가 일단 최대한 많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딸들 키우기님께서 5월 6일날 올려주신 사연이고요. 제목은 중3 하는 게 많아서 바쁜 그녀 점점점입니다. 이거는 뭐 엄태욱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네. 중3입니다. 엄마만 그런 듯하네요. 곧 예비라는 글자가 붙을 텐데 엄마한테만 붙을란가? 네. 학원은 초딩부터 영어만, 중2부터 수학 추가, 중3 초부터 국어 엄쌤 접신하여 쓰러노로 입문합니다. 스터디러닝이죠? 네. 예. 중2부터 영어 빼고 나머지 내신은 간신히 수행덕에 AB 맞고 중3 되어 처음으로 수학까지 지필 90점 넘겼습니다. 90점대 지필은 영어 수로 커팅. 국어, 과학 포함 달달 외우는 암기는 평균 6에서 70점대로 아직 갈 길이 먼 얘기죠. 그런 아이는 너무 너무 하고 싶은 게 많고 할 것도 많습니다. 성우가 하고 싶어서 학원도 다녔고 더빙도 하고 구독자 900명이나 되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다른 게임 유튜버와 콜라보하여 영상 편집도 하고 커버송 녹음 편집도 하고 가끔 톡 소설도 글도 써서 올리고 지금은 곡을 쓴다고 컴퓨터 앞에서 바쁘게 지내고 그러다 시간 되면 친구도 만나 영화도 보고 당연히 게임도 하는데 최근 롤 시작하겠다는 건 이건 아니겠다 싶어서 잘랐습니다. 이야기 수긍해준 게 고마울 뿐. 방송 쪽 가서 하면 딱이라 그쪽 학과 디밀어서 아이도 그럴까 하는데 참 방송만 하지 말고 공부는 방송만 하지 공부는 멀었네요. 아직 중3이란 그런 걸 거야 해도 이대로 고등까지 가는 건 아닐까 너무 고민도 됩니다. 단호하게 끊어내기엔 사춘기 때 나름 살벌하게 싸웠던 터라 지금의 평온을 지우고 싶진 않고 치고 올라오는 중1 동생 사춘기 증상에 애미 노후 걱정되기도 합니다. 웩슬러다 컨설팅이다 받아볼까 싶다가도 충격받으려나 거부감 가지려나 고민되고요. 스카이는 어불성설, 지하철 등교하는 것도 어려운 판에 대학은 가겠다 하는데 우리 중3딸 고딩 명함 붙으면 공부의 길로 틀긴 할까요? 입니다. 네. 아이디가 딸 둘 키우기인 걸로 봐서 이제 따님이 둘이고 지금 중1 동생이 있나 봐요. 그렇죠. 네, 중1 동생이 이제 스멀스멀 치고 올라오고 있고 후속타가 기다리고 있다. 예. 네, 그런 상태인 것 같고요. 지금 중3이죠, 아이는? 중3이고 보니까 굉장히 다재다능하고 그러게요. 끼가 넘치고 뭐 아이가 막 창의성 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한마디로 관종이죠. 관종이죠. 그 면도 있는데 저는 이제 보통 우리가 상상만 하잖아. 아, 유튜브를 한번 해볼까? 그렇지, 그렇지. 난 성우가 되고 싶은데 이런 상상만 안 하고 그냥 멈추는 아이들이 많은데 이 친구의 제일 큰 특징은 실행력이 상당히 있는 친구야. 맞습니다. 자기가 상상하고 해 그냥. 근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다재다능하고 끼도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서 그러네요. 실행력까지 갖춘 상당히 이제 공부만 빼면 우수한 인재인 것 같은데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영어 학원 정도만 이제 좀 계속 다녔고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 학원도 중2 때부터 다녔으니까 이제 또래들에 비하면 많이 늦었지. 스타트를 한 거고 그러니까 뭐 선행이고 나발이고 뭐 돼 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네. 중3 때 이제 드디어 엄쌤생님 국어 정도만 살짝 해서 처음으로 학원의 맛을 본 상태.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사교육도 많이 안 하고 있고 공부를 할 시간이 없으세요. 너무 바빠요, 이분. 굉장하신 분입니다. 유튜버 채널 운영해, 뭐 영상 편집도 해, 뭐 콜라보 방송도 해, 그치. 소설도 써. 아우 나도 이렇게 살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너무 바쁘다 보니 당연히 공부할 시간은 없고 시험 성적만 한 수학 영어는 그래도 한 90점 정도 나오나 봐요. 학원 다니고 하는 과목들. 그런데 나머지는 또 이제 60, 70점대 특히 암기 과목 이런 건 좀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은 이제 공부 말고 다른 데 너무 공사다망하신 우리 중3 여학생이 언제쯤 다시 공부로 돌아오겠느냐. 그렇지, 그렇지. 혹은 이제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대로 놔두기가 좀 참기 어려운데 더 이상 요 질문입니다. 네, 재밌네요. 일단은 네, 홍프로님 이제 그동안 이제 아들에 대해서 많이 심리적인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애들은 지적 생명체로 보기 어렵다. 중학생 아들은 맞죠? 제가 남자잖아요. 아, 네, 네, 네. 그러니까 100% 이해할 수 있어요. 저 나이 때 어떤 사고 방식인지. 네, 네, 네. 뭐 쉽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중학생 남자는 미생물. 고등학생 남학생은 고릴라 정도로 이해하시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유적인 거니까요. 네네. 너무 또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그 중학생 고등학생 여러분. 자, 근데 여학생은 여학생은 좀 저는 복잡하더라고. 제가 일단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추측할 뿐이에요. 변수가 많아. 추측 한번 해봐요. 그럼 뭔지. 네. 이 아이는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어느 상황 생물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아이들의 어떤 그 능력치를 네네네. 이렇게 세분화하면은 어떤 학자가 이제 여섯 단계로 구별을 해요. 오. 능력치를. 능력치를. 네. 1, 2단계는 능력이 없는 사람. 숨 마시고 있는 사람. 네네. 3, 4단계는 소비하는 사람. 그다음에 네. 5, 6단계는 생산하는 사람. 그런데 이 학생은 지금 그 기준으로 보면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면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입니다. 어, 왜요? 생산하는 사람이니까. 크리에이터잖아. 아. 공부라는 거는 사실 팔로우거든요. 지금 공부를 잘한다는 거는 애들이 네이처에 논문을 쓰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죄아별 노인과 바다 소설을 쓰겠습니까? 뭐 나쁜 말로 죽은 지식이라 그러는데 누가 네네. 만들어 놓은 거를 따라가는 팔로우가 공부를 잘하는 거고 네. 사실은 뭔가를 생산해내는 거는 이거는 쉽지 않아요. 배울 수도 없는 예, 거고 예. 다른 차원의 능력이에요. 네. 그래서 이 학생은 대한민국만 아니면은 네. 엄청난 능력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스케줄도 보면은 네. 거의 뭐 블랙핑크 제니랑 맞먹을 정도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고. 엄태혁 선생님이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친구? 아 일단은 네. 이 친구가 이제 어머님이 궁금해하시잖아요. 고등학교 가면은 좀 괜찮아지겠냐? 네, 네, 네. 이런 활동도 좀 줄일 수 있겠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못 줄입니다. 이 친구는 평생 이걸 해야 되는 친구입니다. 특히 이 방송계의 뽕맛을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 뽕맛이라는 게 뭐죠? 방송을 딱 했을 때 그 즐거움. 나로 인해서 900명의 사람들이 나에게 말도 걸어주고 한다는 그 기분 감정은 정말 고향감이 엄청 크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 이거를 그만하라고 그러면 아이는 이제 반발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우리 아까 전에 홍프로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컨텐츠를 소비하는 게 3, 4단계고 생산하는 게 5, 6단계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생산을 잘하려면 저는 우리 아이에게 꼭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생산을 잘하려면 소비를 네. 많이 해봐야 돼요. 백종원 씨가 네. 왜 요리 음식점을 잘 내는가 왜 또, 멋진 크리에이터로 네. 만드는가 백종원 씨가 맨날 네. 많이 먹어봤잖아. 네. 그러다 다시 말하면 크리에이티브라는 거는 창의력인데 네. 무언가 창의적으로 나오려면 내가 갖고 있는 채워져 있는 게 많아야 돼요. 그렇죠. 그게 네. 지금 사실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가 채워지면 네. 그게 나중에 크리에이티브 활동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네. 지금은 빈깡통인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겉에 흉내만 내는 거고 그냥 내 것이 아직 없는 상태에서 남들 걸 끌어다가 만들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당장 재밌지만 1년 안 돼서 몇 년 안 돼서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허탈감을 느낄 수 있으니 본인의 내용을 채우는 그런 공부나 아니면 자신의 삶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엄태욱 선생님의 옳은 소리, 옳은 소리였고 맞는 말이죠.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되게 공감했는데 네. 마지막 얘기예요. 기승전 공부 얘기만 빼면은 그렇죠. 네. 근데 공부도 맞는 얘기예요. 공부도 맞는 얘기인데 네. 과연 이 정도 논리로 이 아이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제 제자니까 설득했을 네. 겁니다. 해라 미친 거 아니야? 홍프로님은 얘를 어떻게 이런 친구는 어떻게 봅니까 얘를? 이런 학생들만 네네. 연구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래요? 근데 네. 많이 하시네 뭔가 또. 네. 이런 학생은 뭐예요? 창의적이고. 아 창의적이고. 정규 교육 과정에 편입되지 않고 이런 학생들만 연구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학자가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아 이거 되게 잔인한데. 이런 학생의 어떤 행위를 멈추고 부모님이 원하는 삶으로 데려오려면 방법이 한 가지 있대. 뭐죠? 감금. 그분이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제가 말한 거 아니에요? 네네. 미국에서 그런 것 같아. 미국. 머리에다가 총을 대고 방아쇠를 당기는 수밖에 없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못 말린다는 거야. 아, 못 말린다. 얘는 네. 포기해라. 그래서 제가 근데 그 아까 엄선이 말한 대로 이렇게 하다가 자발적으로 본인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또는 뭔가 부족한 걸 채우려고 방향을 트는 경우 있겠죠. 네.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간 다음에 내가 다시 제대로 해야겠어 라든지 아니면 해보다가 공부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는 자발적인 어떤 동기가 생기면 그때 그 학생은 공부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친구들 되게 존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지금 이제 끼가 너무 넘치니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제 자기를 표현하고 싶은 게 많아 이제 그렇지, 기본적으로 그렇지. 약간 돋보이고 싶은 것도 있고 예 그래서 이런 친구인데 저는 제가 장담하는데 이 친구는 고1 말쯤이면 100% 대학 가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왜죠? 왜냐면 얘가 이제 조금만 머리가 크잖아. 어. 한국에서 주목받고 잘 나가려면 대학이 중요하다는 걸 알 거야. 아, 그래요? 얘는 뭐 아까
나쁘게 말하면 관종이라고 했지만 네, 네. 이제 야망이 큰 친구예요. 명예욕이라고 하죠. 네. 네. 좀 유명해지기도 하고 남들한테 우러러받는 것도 좋아하는 친구예요. 보니까 그런 친구들은 이제 완전히 어긋나지만 않으면 100% 다시 돌아옵니다. 대학 입시에 이 관심도 있어요. 얘가 지금 완전히 대학 때려치고 하려고 하는 애가 아니야. 90점 잘하잖아요. 네. 못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만 이 친구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너무 내신이나 이런 게 너무 박살나기 시작하면 자존심에 상처를 입거든요. 그렇죠. 이런 친구는 마음의 상처가 심해집니다. 그렇죠. 왜냐면 사실은 되게 높이 좋은 데 가고 싶거든, 자기는. 다른 것도 다 잘해야 되고 막 유명해지고 싶고 이런 애인데. 아, 맞아, 맞아. 공부가 안 되면 얘는 굉장히 좀 실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일단 어머니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는 100% 돌아온다. 고1 말쯤에 아마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네. 이제 어머님이 이쯤에서 노선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 네. 애를 공부를 시킬 거냐 유튜버를 시킬 거냐의 고민 노선정리가 중요한데 그 노선정님 필요 없고 아, 잡아. 예. 지금 900명이니까 사연 올린 거예요. 만약에 이게 90만 명이었으면 어떨 것 같아? 애가 유튜버인데 애가 빵 떴어. 90만 명이면 이런 사연 안 올리시거든. 어머님도 사업 정리하지. 그러니까. 자기 일 다 정리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심이 그랬잖아요. 하지. 공부를 할 거다. 예. 근데 만약에 중3 고1 때 유튜브가 막 1만 2만으로 성장해 네. 그러면 얘는 공부를 살짝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여기를 더 집중할 수 있고 근데 오히려 성장을 안 하면 이제 여기서 비슷비슷하다. 네. 그러면은 뭐 이제 공부를 네. 하게끔 갈 것 같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힌트는 딱 하나입니다. 얘가 영어 수학 학원 다니니까 90점 넘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그렇죠? 전과 목 학원 보내면 됩니다. 얘는. 그렇지. 학원을 많이 보내. 학원을 엄청나게 뺑뺑이 돌리고 얘는 어차피 혼자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혼자서 공부할 습관도 안 돼 있고 의지도 없기 때문에 학원을 최대한 이 친구가 지금 대학 욕심이 없지 않아요. 있죠. 없지 않고 마음속 깊은 곳에는 좀 유명해지고 싶고 하기 때문에 좋은 대학도 욕심이 있을 겁니다. 네, 그걸 활용해서 일단 첫 번째는 학원 뺑뺑이로 최대한 꽉꽉 채워놓는다. 아이가 이제 살려달라 할 때까지. 보니까 아주 뭐 사춘기도 끝났네. 그러니까. 잔인한 분이시네. 둘째는 딜을 겁니다. 네가 이 정도의 학원 스케줄을 소화하면 엄마가 뭐 유튜브 기깔나는 캠코더를 하나 사줄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작곡을 할 수 있는 이런 뭘 사, 뭐 있던데 이런 건. 네 맞아. 이제 마스터 키보드 이런 거 있죠. 마스터 키보드인가? 네. 일단은 고등학교 가서 너무 무너지면서 자존심이 무너지지 않게 이대로 가면 무너질 수 있잖아. 지금.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 3등급 근처는 가면 이 친구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나 공부 이거밖에 안 했는데 그러면 나쁘지 않네. 공부만 했는데 나 이 정도네. 그러면 이제 계속합니다 이 친구. 그렇죠. 근데 막 너무 4호로 밀어가면 자존심 네. 상해서 안 해버려요. 이 친구 자존심 굉장히 셀 겁니다. 예, 네, 그래서 그게 제 진단입니다. 네. 웩슬러 컨설팅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말이에요. 하지 맙니까? 얘는 얘 필요 없어요. 얘는 딴 게 필요해. 우리가 지금 학습 컨설팅 새로 개발하고 있거든. 네, 네. 그러니까 웩슬러는 문제가 뭐냐면 내 아이가 별로면 어떡하지 이럴 수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겁난다고. 딱 봐도 얘는 좀 위험한데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언어 무슨 능력이 언제 떨어져? 그래. 딱 봐도 떨어지는데 뭐하러 받아 이럴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개발하는 거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아이의 어떤 타고난 학습 유형. 유형. 선천적인 유형과 어떤 후천적인 아이의 행동 습관을 갖다가 조합을 해서 학습 습관을 이렇게 좀 이렇게 조언을 할 수 있는 것도 새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 전문가를 저희가 따로 모셔가지고 지금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웩슬러의 2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는 제 의견인 거고 두 분은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해요? 지금 제 강의를 좋아해 준다면 제가 그 강의를 약간 유튜브처럼 하지 않습니까? 그쵸, BJ처럼 그쵸.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걸 보고 있다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러닝 시간에 1시간 반, 2시간을 매주 떠들어도 계속 컨텐츠가 나오는 게 제가 깡통이 아니기 때문에 떠들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엄태욱 선생님이 네. 좀 외모가 애프장하고 그래서 그렇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좀 그런가? 괜히 쓸데없이. 그렇죠. 책도 많이 보시고. 좋아했죠, 어렸을 때요. 네. 심지어 철학 이런 것도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네. 교육 철학 전공이니까. 교육 철학 전공에 하셨기 때문에 이제 뭔가 내공이 쌓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콘텐츠도 나오고요. 네, 콘텐츠가 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저도 노래 하잖아요. 맞아요. 어렸을 때 약간 네. 끼가 많아. 네, 저도 태권도 했잖아요. 네. 저도 그림도 잘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을 다 이렇게 다 한 거예요. 에너지를. 그런데 한희 쌤 말씀이 제 공감 갔던 게 공부에 대한 욕심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난 다 잘을 해야 되고 그치. 다 인정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되면은 박이부정해져요. 여러분 박이부정이 뭔지 아십니까? 얇고 넓어져요. 깊이는 좀 떨어지는데 얇고 넓어져요. 근데 요즘에는 얇고 넓은 게 대세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이제 특정 한 분야, 공부 같은 분야나 아니면 자기가 딱 원하는 분야를 깊게 팔 수 있는 역량이 되면 되는데 이 친구는 아직은 조금 더 자기가 꼭 공부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깊게 더 잘할 수 있는 자기만의 영역을 확고하게 구축했으면 좋겠다.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또 엄태욱 선생님의 옳은 소리. 네. 네. 오늘 옳은 소리 커지네요. 예, 어떻게 합니까? 이제 왔어요. 일단은 네. 한이쌤 논리 있잖아요. 네네네. 공부 성적이 떨어지면 네. 공부에 좀 몰입할 거다. 아니 아니야. 성적 너무 낮게 나오면 얘는 그냥 포기합니다. 아, 그래요? 열 받아서 포기하는 애예요. 자기는 사실 좋은 점 받고 싶다니까요, 지금. 마음도 깊은 데는 그런 게 있다니까.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네. 공부가 좀 떨어졌을 때 할 줄 아는 게 공부밖에 없는 친구는 거기에 매달립니다. 근데 공부가 떨어졌는데 다른 게 있잖아요. 다른 취미생활이라든지 본인이 하는 거 거기에 매달릴 수 있어요. 얘는 거기로 매달릴 거예요. 그러니까 네. 성적이 너무 안 나와버리면 고등학교 가서.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그래도 3 근처는 갈 수 있게 최소한의 준비를 지금 중3이지만 늦지 않았다. 자,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설득할 거냐. 학원 뺑뺑이 돌려라 얘기죠 저는. 네. 네. 설득. 설득 이론에 대해서 전 세계 넘버원이 누굽니까? 설득 이론이라는 게 또 있어요? 엄청 많습니다. 이 그래요? 심리학 분야에서 왜냐 비즈니스 세일도 설득을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대화라는 다 설득하는 거거든요. 설득 분야의 자타공의 넘버원 누굽니까? 카사노바. 카네기. 두 분 다 되게 좋은 이론인데 저는 이분을 떠올립니다. 네. 아리스토텔레스. 아, 아리요? 네. 이분이 설득의 3요소라고 이미 이쪽 분야에서 논쟁을 다 끝내버렸어요. 그분이 그럽니다. 논리를 설득하는 거. 삼류다. 그분이 자기 네. 아들도 설득 못하는 맞아요. 양반인데.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분도 네. 아니 우리가 논리로 그분을 이길 수 있습니까? 네. 근데 그분이 논리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얘한테 논리로 야 지금 공부해야 돼 이런 거 안 통한다는 거야. 안 통해. 안 통한다는 거야? 저 옳은 소리 해서 안 된다니까. 자 이류. 이류 갑니다. 이류. 이류는 누굽니까? 이류는 감정에 호소하는 겁니다. 감정에. 내가 너를 얼마 힘들게 키웠니? 이러면 엄마 가슴이 엄마 무릎 나간다, 무너진다. 또 여기서 설득 다 당하는 것 같아 나는. 엄마가 죽기 전에 제발 너 대학 가는 거 딱 그것만 보면 그 다음부터 엄마는 진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이런 거 있잖아요. 에이. 특히 딸들이라서 아들은 이런 얘기 들어도 소 닭 보듯이 게임하면서 그래? 왜 그래? 그럴 수 있는데 딸은 좀 다를 수 있다. 조금 다를 수 있다. 에이. 근데 이 친구는 별로. 그 정도에 설득당할 것 같지 않은데. 자, 여기서 안 먹힌다. 네. 안 먹혀요. 이제 인류로 가야 됩니다. 인류. 인류 누구냐? 인류는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내 존재가 설득력인 거야. 이걸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명성이라 그러거든요. 명성이 높은 사람. 그러니까 지금 권위자. 이 아이한테 명성이 높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은영. 아니야. 그쪽 주파수는 아니고 유튜브 100만 가져가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근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 근데 고학력자. 그렇지. 이런 분이 말하지 않아도 차 한 잔 마시면서 대화하잖아요. 에. 너 뭐 하고 싶니? 에. 이런 거 하잖아요. 에. 그러면은 적나라한 말로 뻑이 갑니다. 그럼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은 거야. 이거 좋네 이거. 괜찮네. 이거 말하지. 그래서 만약에 이거는 제 딸이라 그러면 저는 수소문할 겁니다. 게임 이 아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네. 되게 인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 네. 고학력자를 섭외해서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과 콜라보를 몇 번 하잖아요. 그럼 아이가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인류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네. 그러니까 일종의 롤모델. 그러니까 그렇죠. 네. 엄마가 뭐 이래라 저래라 뭐 하지 말고 야 봐라. 봐. 네. 어? 이렇게 해야 성공하는 거야.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말 하면 또 안 돼. 붙여 그냥. 붙여 엄마가. 네. 이거 좋네요. 저는 굉장히 수준 낮게 학원 뺑뺑이. 그러니까 좋았겠어. 아 근데 얘 가면 놔두면 안 된다 어쨌든. 요거 롤모델 이렇게 보여주시고 옳은 소리 좀 해주시면서 일단은 현실적으로 절대 얘는 가면 놔두면 안 됩니다. 일단 나를 롤모델로 삼아라. 안 되고. 내가 네 선생이다. 고등학교 때 어느 정도 한 3등급 근처는 붙어있을 정도로 구경수가 이렇게 돌려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얘 확 포기해버려요. 그렇죠. 자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딸들 키우기님 힘내시고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갈게요.